안녕하세요.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전에 제가 여기 리뷰했던 이총이 그 SRC 베레타입니다. SRC 베레타인데 SRC 베레타가 특이한 점이 마루이 이 구형 설계를 가지고 가면서 홉업을 조절 가능하게끔 했어요. 근데 요거를 한번 열어보면은 요런 식으로 마루이 구형 설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홉업 조절할 수 있는 이그 기능이 있습니다, 챔버에. 근데 이제 마루이 이 구형 베레타 같은 경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바이오 하자드 버전 같은 경우는 아주 구현, 지금 한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홉업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마루이 구형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마루이 M9 A1 버전인데, 이게 이제 조금 더 가장 마지막에 나온 베레타라고 하죠, 마루이에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홉업 조절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그 뭐야 SRC 이 베레타의 챔버가 마루이 이 구형의 작동 구형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쪽 그 마루이 구형 베레타에 장착을 할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주셔서 저도 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한번 그 작업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빠르게 이제 분해를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분해를 지금 다 했는데, 일단 지금 리콜 스프링 가이드를 보시면은 요 방식이 이제 마루이 구형 베레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지금 분해를 해서 그런데 요그 바이오 하자드 버전, 논 홉업 방식의 이 버전에 있는 그 리콜 스프링 가이드고요. 그리고 요거는 M9 마루이 M9 A1 요 밑에 피카트니 레일이 있는 이 베레타 후기형 버전. 얘는 그 홉업이 가변 홉업 방식으로, 후기형 버전들은 가변 홉업 방식을 채택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구조는 요 여기 있는 홈이, 요홈 보이시죠? 챔버 요 아래쪽에 구멍이 있죠. 요 구멍에 이렇게 걸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SRC 같은 경우는 지금 요런 식으로 홈이 없어요. 리콜 스프링 가이드가 홈이 없고 여기도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맞물리는 방식이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여기에 스폰지 버퍼가 한번, 요 스폰지 고무, 몰랑몰랑한 고무가 한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내구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충격을 한번 더 흡수해라고 하는 이 버퍼가 여기 대져 있는 이 차이. 신형 M9A1 마루이 그 홉업이 있는, 가변 홉업이 있는 형제 챔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SRC, 요거는 아직 제가 분리를 안 했어요. 분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SRC의 M9A3 버전 챔버 구조입니다. 서로 다르게 생겼죠. 다르게 생겼는데, 요거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요, SRC에, 요게 아니구나. SRC에 있는 M9이, 이, 그, 챔버를 뽑은 겁니다. 요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요 구조랑 동일하죠. 이게 마루이 구형 논 홉업 방식, 홉업이 없는 방식의 챔버인데, 요거하고 거의 동일하게 생겨 있습니다. 위쪽을 보시면은, SRC는 홉업이 있고, 마루이는 홉업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마루이 신형하고는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마루이 홉업 신형 베레타는 호환이 안될것 같고, 지금 요거 여기에는 아마 호환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죠. 요게 마루이 이 베레타 구형 베레타의 아웃바렐입니다. 플라스틱 아웃바렐인데 여기 잘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구조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요게 SRC M9이 아웃바렐이에요. 아웃바렐인데 마루이 거 보면은 마루이 거는 안 들어갑니다. 조금 애매해요. 이렇게 빡빡해요. 근데 힘으로 밀어넣으면은 될것 같기도 한데 이게 안 들어가고요. 왜안 들어가냐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마루이 게 SRC는 안 꼽혀요. 마루이 같은 경우는 여기 핀으로 고정되는 방식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약간 돌기가 있죠. 돌기가 아웃바렐이 이 구멍에 이게 딱 걸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웃바렐이 이 손으로 벌리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근데 SRC 같은 경우는 이게 메탈입니다. 메탈에서 손을 못 벌립니다. 그래서 SRC 같은 경우는 요 앞쪽에 있는 요핀 구멍 있죠, 여기. 요 구멍에 이렇게 핀 펀치로, 핀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요렇게 꽂고 요 핀이 여기에 꼽혀가지고 고정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마루이 챔버에 SRC 아웃바렐에 마루이 건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마루이 아웃바렐에 SRC 이 챔버는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서 작동까지 되는 거는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일단 한번 조립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베레타 마루이 구형 베레타 바이오하자드 버전에 SRC 챔버를 장착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됩니다. 격발도 잘 되고 크게 문제가 있진 않아요. 조립을 할 때 이 날개 부분이 살짝 걸리긴 한데 그거는 뭐 살짝 가공을 하든지 가공을 안 하셔도 그냥 작동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또 호흡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할 수 있다는 이 메리트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 SRC 베레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 SRC 베레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마루이 구형 베레타까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좀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요. 이 SRC에서 나오는 이 베레타가 챔버만 따로 팔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챔버 세트만 따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구형 베레타에서도 호흡 조절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마루이 구형 베레타 자체가 나온 지가 엄청 오래됐잖아요. 10년 다 된 이런 장비를 가지고 쓰시는 분은 저처럼 이렇게 이 베레타를 좋아해서 또 바이오하자드 버전을 좋아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외에는 제가 볼 때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런 호흡 조절 기능을 쓰기 위해서 이 베레타를 구매를 했고 이것도 지금 갖고 있는 지 8년째입니다. 8년 정도 됐고 지금 순정 상태의 이너바렐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교체를 했는데 한동안 게임 때 많이 쓰다가 거의 보관만 했었죠. 보관을 했는데 요절에 또 한번 사용을 해볼까 하면서 꺼냈어요.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이 마루이 구형 베레타를 가지고 SRC 챔버를 장착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것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작업을 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